자, 골반 비대칭인데요. 비대칭이 있다 보면 골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 짝짝이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줬다가 이렇게 하면은 좀 이완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 테니까. 자, 그래서 이 골반 밑에다가 보조물을 끼웁니다. 그냥 하게 되면 이제 그 압력을 주게 되면 골반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버퍼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엉덩이 반대쪽 뒤에 그 미골 부위가 솟았다 이 얘기는 골반이 앞쪽으로 전방향 살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밑이 뜨겠지. 힙이 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면 돼요. 예, 왜냐면 업되거나 말거나 사실은 업대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또 반대해서 해주게 어차피 늘려놔도 여기서 조금 더 스트레칭하면 되는 거거든요. 손가락을 스트레칭할 때 여기가 맥심이 아닙니다. 다른 손가락 구부러져 있죠.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나야 이만큼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힙이 업돼 있죠? 예, 그렇게 되면 힙을 하방으로 내리면 천장관이 뒤로 자빠지면서 후방되면서 천장관절하고 천호관절이 스트레칭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면은 천장관절이 손상이고 여기 ASIS가 지면에 닿아서 불필요하게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펠빅이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물을 씁니다. 이 카이로프라틱 하면 이제 이렇게 테크닉을 쓸 때 위에서 내리는 장력을 아래에서 받아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런 기계가 없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조물을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미골 부위에 수장을 위치하고요. 자, 가볍게 펌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예.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예. 네. 하나, 둘, 셋. 만약에 이 버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예, 이 장골이, 예, 그, 지면에 닿고, 그래서 이게 튀어나온 뼈가 그 마찰에 의해서 불쾌감이 느낄 수 있고요. 여기서 압을 줄 때 받아주는 이 그 완충물이 없게 되면 이 골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힘있게 또 하게 되면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적절한 선에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천골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눌렀더니 좀 주저앉았습니다. 그쵸? 당연하죠. 관절이니까. 예, 누르면 약간 주저앉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이번에는 이제 후방, 그러니까 경사가 됐어요. 그럼 다시 전방 경사로 만들어야 되죠? 이번에는 천호 관절 부위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게 되면 이번엔 이제 여기를 누르니까 미골 부위가 이렇게 뜨겠지. 요걸 누르면 앞이 뜨겠지. 누르면 뜨겠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천장관절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이러니.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도구 없이 하니까 이렇게 믿음성이 좀 안 가고 기계 위에서 하게 되면 좀 믿음성이 가고 그 차이는 있지만, 예,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완충물이 있기 때문에.